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 조은글. 첫째,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어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랍니다. 둘째,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열을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며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